皆さん、おはよう。이제 오늘 오와요를해야할것같은이느낌적인느낌。皆さん、안녕하세요。반갑습니다。東京ケイちゃんです。안녕하세요。東京ケイちゃん입니다。다름이아니고오늘은요、저번주에오사카여행편에이어서오늘은홋카이도여행을보여드릴거예요。그런데여러분、오늘은눈이엄청호강하는날일거예요。왜냐하면오늘은엄청많은사진을준비했거든요。그러니까여러분들、오늘홋카이도여행편눈뜨지말고보시기를。자그럼지금부터여러분들께홋카이도여행편에대해서알려드리도록하겠습니다。자여러분홋카이도는요정말저 K 짱이너무너무사랑하는도시입니다。특히겨울에꼭가보고싶은도시이기도한데요。제가사실은홋카이도를한일본오고나서부터계속가야지가야지가야지했는데이번에도또못가죠。너무가보고싶었는데못갔어요。자여러분홋카이도하면은또삿포로아니겠습니까。자여러분삿포로에는요제가여러분들께꼭알려드리고싶은그런맛집이가있어요。축제가있어요。2016년도에는그때2월5일부터18일까지유키맛집을냈어요。유키맛집이유키는눈이란뜻이고요。맛집이는축제란뜻인데합치면뭐게눈축제입니다。자유키맛집이는요삿포로에서진행돼요。삿포로가어디서진행되냐，오도리공원이라는곳에서진행됩니다。자삿포로도심을동서로가르는그이곳에서는요높이 15m、 그리고뭐굉장히커다란큰그런눈으로만든조각상을비롯해서다양한눈조각뭐작은것도있고큰것도있고되게다양한눈조각들이전시가돼요。특히공원내국제광장에서는요국제눈조각경연대회를엽니다。엄청국제경연대회국제경연대회。그래서삿포로는요눈축제를눈꽃축제를대표하는행사로세계각국의참가단이굉장한상상력을발휘해서거대한크기의눈그런조각상을이렇게탁해놓는데굉장히섬세하고굉장히약간좀아름다운눈조각들이그런작품들을선보인다고합니다。행사장은요축제기간내내항상관람하실수있고요밤10시까지개방된대요。그래서여러분들이눈과얼음조각이이렇게다양하게어우러진그런축제를즐기실수있습니다。그눈축제뭐가있는데요사진좀보여줘봐요。하나만내가보여주지후훗장난아니지엄청크지이거원피스입니다。이게눈조각으로만든거야。엄청커엄청엄청크다고엄청크다고자스스키노에서도눈축제를관람하실수있어요。자스스키노거리는요삿포로의대표적인번화가입니다。이곳은축제기간뿐아니라1년내내부야성을이루는곳이에요。1981년도부터기업이나상점의홍보를위한이런얼음조각이전시되기시작했대요。1983년도부터삿포로의눈꽃축제는요눈축제는공식장소로지정됩니다。이스스키노라는곳이스스키노 발음이왜이렇게안좋은거야。그래서삿포로눈축제의공식장소로지정되면서그규모가점점커졌어요。스스키노행사장에서는요단순히보는것뿐만아니라얼음을즐길수있는크고작은조각경연대회도개최돼요。그리고털개연어그런것들을넣어가지고얼린얼음조각과그리고얼음조각협회의회원이조각한이런조각눈조각그다음에콩크루작품까지도만나볼수있고요얼음조각상을만지고그리고탈수있는만남의광장과따뜻한음료가제공되는아이스바도마련되어있대요。자그러면뭐예요그래서뭐예요눈조각좀부어달라고요。그래서여러분들께지금눈조각을보여드릴거예요보여드릴거예요자이게바로눈조각입니다。장난아니지호빵맨도있고어떤건물도크게있고장난이게다눈으로만든조각이에요여러분들다음넘어갈게요이거얼음조각
얼음 조각이 이렇게 전시되어 있는 겁니다. 조명까지 있어서 굉장히 아름답죠. 자, 그럼 다음 넘어갈게요. 자, 이거는 그 거리에 데코레이션? 뭐라고 해야 돼? 디피되어 있는 그런 예쁜 그 조명이에요. 내가 너무 예뻐가지고 이거 가지고 왔어. 이거는 별로 얼음이랑 상관은 없지만, 그 거리를 이렇게 예쁘게 조명으로 꾸며놔가지고, 얼음 조각과 눈 조각이 더욱더 아름답게, 그렇게 볼수 있도록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조명을. 너무 예쁘죠? 연인들끼리 손잡고 걸으면 너무 예쁜 거리 같아. 자, 그럼 다음 넘어갈게요. 삿포로 하면 빠질 수 없는 삿포로 위스키. 선토리 위스키입니다. 선토리. 선토리. 산토리 위스키. 이거를 또 이렇게 해놨어. 술이 빠질 수 있겠습니까? 아, 이거 너무 예쁘지 않아요? 얼음 조각인데 하트로 이렇게 해놓은 거야. 사랑해. 나의 마음이야, 자기들. 이거는 연인들 가면 사진 100만 장 찍겠지. 이 앞에서 막 똑같이 이렇게 손 모아가지고 막 친구들끼리 가도 이렇게 손 하트 만들어가지고 막 이렇게 찍고 한 5만 장 찍을 거야, 그치? 자, 배 아프니까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뭐 연어라든지 털개라든지 이런 생선들을 직접 넣고 조각하는 것도 있다고. 그래서 이렇게 실제로 물고기를 넣고 어항을 이렇게 수조를 만들어가지고 얼음을 조각한 작품도 있었어요. 저거 다 녹으면 맛있겠다. 다음 넘어갈게요. 장난 아니지. 이거 쩔지 않니, 얘들아? 이게 뭐냐면요, 여러분. 이게 오도리 공원에 전시되었던 작품이에요. 이 제목은 필리핀의 마닐라 대성당 작품입니다. 이게 마닐라 대성당은요, 필리핀에서 가장 오래된 성당이에요. 1581년도에 만든 거예요. 자, 이걸 만들려고요, 여러분들. 놀라지 마요. 10톤 트럭으로 220대분의 눈이 사용되었다고 해요. 높이가 13m, 그리고 폭이, 가로폭이 26m예요. 그러니까 완전 섬세하게 만든 대성당 작품입니다. 그러니까 완전 대성당이라기보다는 대설당이지. 눈설자 해가지고 엄청 커요. 저 사람보다 헛배 큰거 보이죠? 야, 이게 10톤 트럭으로 220대분의 눈이 필요했대, 이걸 만들려고. 와우. 쩔죠? 쩔죠? 여러분, 어땠어요? 되게 다양한 작품들이 많죠? 삿포로 꼭 가야겠죠? 2월 달에 거의 눈축제를 많이 하더라고요, 2월 달에. 꼭 갑시다. 내가 진짜 솔직히 가고 싶었는데 나는. 올해도 못 갔죠? 내가 내년에 꼭 가고 말 테야. 눈축제가 2월 달에 하니까 올해 겨울 가도 할까 모르겠다. 내년 2월에 또 하려나? 꼭 가야지, 눈축제. 제가 눈 진짜 좋아하거든요. 눈 빠순이에요. 자,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막 눈축제뿐만 아니라 직접 뭐탈 수도 있다면서요. 직접 타는 거는 또 뭡니까? 타는 것도 보여주십시오. 왜 이래? 눈썰매 됐어! 아, 진짜 이거 안 타본 지몇년된것 같아요, 나 진짜. 나이 먹더니 탈 수가 없네, 진짜. 자, 이거는 바로 눈썰매. 여러분 보시면 눈썰매 타는 거잖아요. 여기는요, 바로 츠도무라는 곳이에요. 츠도무 행사장에서 열려요. 돔 경기장이 삿포로시 커뮤니티 돔. 그 주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곳은요, 눈을 보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얼음을 직접 만지고, 눈을 다 직접 만지면서 이렇게 탈수 있는 어트랙션이 있어요. 봅슬레이 타입의 썰매를 탈수 있는 두근두근 슬라이도. 거의 한 80cm의 활공 체험할 수 있는 스노우 지브라인 등등.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체험거리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또한 너무 춥잖아. 근데 이 너무 춥다가 즐기다가 실내에는요 대규모 휴게소와 음식점 그리고 어린이들이 놀 수 있는 가족 놀이터 등 굉장히 다양한 시설이 갖춰져 있다고 합니다. 보드 좋아하시는 분들은 여기 가시면 되고 그다음에 약간 가족끼리 함께 가실 어린아이와 함께 가실 가족분들은 여기 자녀분들과 같이 가시면 여기에서 같이 즐기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는 이거는 무서워. 나는 보드를 몇 번 타본 적이 없어서 이렇게 타는 것도 겁나. 그 난 이거는 좀 무서워. 이게 지금 서럽게 사람 저기 사람 점프하고 있죠. 이거 좀 난 무서워. 나는 이거 타고 싶다. 이거는 내가 가능해. 누구보다 빠르게. 그 누구보다 빠르게 한 남들과는 다르게. 아웃사이더님 이렇게 빨리 탈 수 있습니다. 나랑 같이 갈 사람. 네.